둘, 셋, 야! 뭐야 뭐야 뭐야? 맛있어 맛있어. 나도 먹을래. 나도. 애들아 이거는 맥주야 맥주. 너네들은 못 먹어. 나도. 이렇게 쉬는 날에 TV 보면서 맥주 한 잔 좋단 말이야. 안돼 절로 가 안돼. 아유. 여보. 나 알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, 알바? 무슨 알바? 아니 요즘 사고 싶은 물건도 부쩍 많아졌고 리아도 요르도 가끔 선물 같은 거 사주고 싶어서요. 아이 그래? 여보가 하고 싶으면 해야지. 근데 무슨 알바? 아무래도 편의점이 제일 좋겠네요. 그 정도는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네. 아 여보 열심히 하다 와. 여보 안 그래도 오늘 면접 보고 와서 오늘부터 출근이에요. 알았어요? 알겠어. 갔다 올게. 애들 밥 좀 잘 챙겨줘요. 다녀오세요. 얘들아 이 술은 어른들만 먹는 거야. 알겠어? 맥주. 한 입만. 안돼. 어서오세요. 아, 저 오늘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요. 아, 그 아주머니. 아니, 저는 이 편의점을 운영 중인 점장이에요. 지금 바로 근무하시면 되고, 혹시 편의점 일은 해보셨어요? 예전에 잠깐 해보긴 했었어요. 모르는 건 딱히 없는 것 같네요. 아이고, 그러시구나. 그럼 오늘 가게 좀 맡아줘요. 전 가볼게요. 아, 그리고 말이죠. 그 소란만 안 부리시면은 오래 일할 수 있으니까 좀 평범하게 해주세요. 아이 걱정 마세요. 네 그럼 저 가볼게요.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그러면 일단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은 그래 청소부터 하는 거야. 청소부터. 이제 물품 정리 좀 해볼까나. 유통기한 순으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어휴 어디 보자. 아유 라면 먹고 싶네. 아 맛있겠다. 이쪽을 좀 정리를 해볼까. 어이 왜 아무도 없어. 어이 갑니다. 네네네.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. 나 이거 계산해줘. 네. 초면에 반말을 하네. 5,800원이요. 에? 뭐 이렇게 비싸? 음료수 두 개. 물가가 올랐나봐요. 현금이세요? 카드세요? 깎아줘. 네? 못 들었어? 깎아달라고. 손님, 여기는 깎아드릴 수가 없어요. 그게 저도 알바하기 때문에 깎아드릴 수가 없어요. 깎아보기 싫어서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? 뭐? 아유 아니에요. 그 총 치우시고 돈 주시겠어요? 안 사고 말지. 깎아주면 될 것 같고 대구자지하겠구나. 간다가. 저 아저씨 대체 뭐람? 완전 진상 중에 왕진상이야. 왕진상 아주 그냥. 이게 오늘 좀 싸네. 이걸로 해야겠다. 야! 네, 계산 도와드릴게요. 자, 이 핫도그가 내가
그 원 플러스 원인데 말이야. 난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? 응? 그러니까 반으로 깎아줘. 깎아달라고요? 아이 손님, 원 플러스 원 상품은 그... 하나만 사실 순 없고요. 무조건 1 플러스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드리는 그런 거예요. 아니 그런 게 어딨어. 손님이 원하면 정량으로 줘야 될 거 아니야. 아이 이게 그러니까 하나를 사시면 하나를 더 서비스 드리는... 됐어. 아유. 에이 됐어. 다른 거 갖고 오면 될 거 아니야. 아유 진상이네. 아유. 자 어디 보자. 그래. 오늘 국거리 반찬을 이거 하면 되겠다. 자 그러면 이 돼지고기나 줘. 아 네 돼지고기 무게 척척척척척척척. 15,000원이에요. 뭐? 15,000원? 네.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비싸? 아 난 국거리용만 있으면 되는데. 그러면 네? 고기 반절로 잘라줘. 고기를 반절로. 손님 여기 편의점이고 정육점이 아니라서요. 고기는 자를 수가 잘라서 판매 따로 할 수가 없어요. 이거 패키지로 나온 거라서 그냥 뭐라는 거야. 정육점에서는 그냥 잘라달라고 하면 난 그람수에 딱딱 맞게 어? 그냥 다 잘라서 주는데 내가 무슨 국거리용으로 이렇게 잘게 잘라달라고 했어? 그냥 절반으로 잘라달란 말이야. 내가 잘라드릴 테니까 15,000원어치 사시는 거 맞으시죠? 아이 됐어. 아유 이런 편의점 진상을 봤나? 아유 안 사고 말지. 내가 여기 다 고객센터에다가 신고할 거야. 아유. 죄송합니다. 진짜 저 아줌마 머리털을 그냥 확 그냥 참자 참어. 어이! 어이! 아, 네! 빨리 나와! 아, 네. 아, 네, 계산 도와드릴게요. 에이, 아까 그 음료수 그거 두 개! 내가 돈이 좀 부족해서 다른 걸 갖고 왔어. 네? 에이, 감자 가져왔어. 감자 좀 바꿔줘. 어? 감자? 그것도 왕감자! 이거 한 개에 얼마인 줄 알아? 이거 하나에 1,200원이야, 1,200원! 그니까 이거 세 개랑 2,200원 줄게. 그럼 맞지? 안 돼요! 다 안 된다네, 다 안 돼! 아, 이렇게 못 살아! 왜 다 안 된대, 왜! 안 돼요! 자네! 어? 자네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나? 인생이요? 갑자기? 인생은 파란만장한 초원에서 들이눕는 이 현생과 다를 게 없지. 아, 네. 낭만을 쫓으라. 어쩌라는 거야? 짜증나게. 아, 뭐야 오늘? 아, 정리나 다시 하러 가야지. 오빠, 우리가 할 수 있을까? 당연하지. 이럴 줄 알고 내가 아주 멋있게 어른스럽게 한번 변신을 해봤다고. 완전 아빠랑 똑같아 지금. 맞아. 가자고 가자. 루루루 여기야. 거기야? 그쪽 있어? 여기 아빠가 먹던 맥주랑 똑같은 게 있어. 와, 드디어 맛볼 수 있는 건가? 맞아. 아빠 우리 한 입도 안 주고 혼자 먹다니. 우리도 먹고 말 테야. 응, 가자. 아, 근데 이런 거 되게 차분하게 사야 되는 거 알지? 어린처럼? 늘 사봤던 것처럼? 우리가 애인 걸 알면 안 돼. 최대한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가는 거야. 주모! 아, 네, 갑니다! 주모, 이거, 계속 좀 해주세요. 엄마 아니야? 그런가? 엄마인가? 아, 모른 척해, 지금 못 알아볼 거야. 계산 좀 해주세요.
계산 좀 해주세요. 아, 네, 그러세요? 계산이요? 아, 아니 실례가 되지만 키가 좀 많이 작으시네요, 두 분 다. 아, 지금 키 작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, 뭐예요? 아, 그러세요? 아, 죄송한데 너무 동안이시네요, 다들. 아, 에휴,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. 아,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는구나. 그럼 신분증 좀 주시겠어요? 아이, 제가 집에 좀 놓고 와서요. 어쩔 수가 없네. 그냥 주세요, 얼굴 말고. 아, 신분증은 집에다가 두고 오셨어요? 네, 그러면 네.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, 신분증 가지러. 어? 그, 전 사람 집에 그 뭐 그 함부로 그 찾아온다고 하면 안 돼요, 아줌마! 아줌마? 아줌마? 유리야! 야! 어, 아, 발견했어? 진짜 이것들이! 아니, 나이도 어린애들이 지금 편의점에 맥주를 사러 와! 그것도 어른인 척 해가지고! 아! 그냥 몸통 박쉬! 살려주세요, 목숨만은! 이것들이 나이도 어려가지고 어? 어린 이제 변장해가지고 감히 술을 사오려고 해? 어? 어 불법인가 어, 몰라, 불법인가? 왜 나만 때려? 무슨 소리야, 요르르르도 같이 누워있어, 자네? 나만 얼굴이... 그건 원래 넌 그렇게 생겼어! 어, 그런 말까지, 마상의 얼굴 상처까지... 아유, 잘하고 계신가? 너무 자리를 오래 비웠나? 걱정되네. 어? 아이고, 좋았어요. 잘하고 계세요. 아저씨, 살려주세요! 아니요, 그런 게 아니라,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, 그게 아니라, 담요 씨? 네? 내일은 출근 안 하셔도 됩니다. 제발요! 나가!